안녕하세요, 곰팡이 여러분. 헌터 팡이.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 우리 곰팡이 여러분들이 바다 생물을 좀 보여달라고 하셔서 낮보다는 밤에 바다 생물을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안에 해루질을 하러 왔습니다. 오늘 과연 어떤 생물이 있을지 자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같이 잡으러 가요. 렛츠 고. 지금 날이 굉장히 어두워졌습니다. 지금 저는 프레쉬 두 개를 키고 이렇게 지금 오지를 헤매고 있는데, 정말 제가 너무 싫어하는 녀석이 바로 나왔습니다. 아, 군소죠. 네, 군소. 독이 있으니까요, 너무 많이 만지지 마시고요. 아, 동그래 가지고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버리세요. 지금 물이 평소보다 좀 많이 들어왔어요, 이 지역에. 이렇게 돌 들면요, 바로 나오는 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개입니다. 귀엽죠? 지금 얘는 성별이 프레쉬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아, 수컷이네요. 너무 귀엽죠? 버려. 자, 이런데 가끔 이제 문어가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제가 빵무늬를 여기서 잡았잖아요. 근데 오늘은 문어 나오기 힘들고, 자, 이번에는 다른 종류입니다. 모양이 되게 줄무늬가 이렇게 있죠. 암컷 같은 경우는 집게가 작고요, 수컷 같은 경우는 집게가 커요. 그래서 그냥 일반 바위개 종류 중에는 꽤 큰 편이죠. 튀겨 먹으면 굉장히 딜리셔스. 자, 해삼 또 나왔습니다. 해삼. 요새 해삼이 철인가? 아, 해삼. 아, 근데 진짜 해삼한테 너무 미안하다. 저 얼마 전에 얘를 잘랐잔. 이게 또 싼다, 또 싸. 얼마 전에 얘를 잘랐잖아요. 잘랐는데 엉덩이 쪽은 죽었어도 위쪽에는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딜리셔스하게 먹었습니다. 자, 여기 군소 또 있네요. 자, 이게 개군소인가봐요. 개군소. 제가 이거를 튀겨 먹었잖아요. 먹진 못한 거 먹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맛은 그게 그거예요. 자, 여러분, 불가사리인데 되게 작게 자라는 종류예요. 보세요, 애기 불가사리. 이 애기 불가사리는 그다지 유해동물이 아니에요. 왜냐면 얘가 다 커도 이만해요. 너무 귀엽죠? 진짜 너무 귀엽다. 근데 버려. 여기 물고기 한 마리 떠다니고요, 절대 손으로 잡을 수 없어요. 못 잡죠? 이런 돌, 이런 돌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긴요, 새끼 개가 있습니다. 새끼 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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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 개 봐라. 아이고야, 엄청 작죠? 무슨 엄지손가락보다 작아. 아유, 성격 봐라. 버려. 진짜 이 돌 들면 진짜 많을 것 같은데 못 들어요 이거. 죄송해요, 운동 좀 할게요. 자, 여러분, 얼마 전에 유튜버 우마님이 드셨던 별 불가사리입니다. 제가 이거 새끼를 잠깐 키웠었죠? 키웠었는데, 아, 더럽게 재미없더라고요. 유해동물이죠, 얘는. 진짜 유해동물인 게 뭐냐면, 먹어도 맛이 없어요. 아, 진짜 얘들 이렇게 뭐 사람들이 죽이라는데, 이런 거 발견하면 죽이래요. 근데 여기는 원래 조개도 없는 지형일 뿐더러, 제가 차마 이거 그냥 죽이기는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이지 않고 밖에 둘게요. 자, 이런 돌 들치면 진짜 많아요. 자,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보시면 말미잘 있습니다. 저쪽에 말미잘. 말미잘은 진짜 세고 셌어요. 자, 저기도 말미잘 보이시죠? 여기 말미잘. 근데 이 말미잘이 부산에서는 그 말미잘탕? 미역국? 뭐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동해안 말미잘도 통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생긴 게 너무 달라가지고 차마 진짜 도전은 못 하겠더라고요. 네, 나중에 도전해 볼게요. 어차피 댓글로 도전해 보세요 라고 쓰실 거 맞죠? 제가 성게 알 아이스크림 했었죠. 자, 성게입니다. 자, 보라성게예요. 보라성게. 이거 말고 이제 가시가 좀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말똥성게입니다. 두 개 종류 달라요. 저는 처음에 암수인 줄 알았어요. 저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곰팡이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얘는 버려요. 와, 여러분, 성게 진짜 큰데요? 와. 와, 여러분, 와, 진짜 커. 보세요. 와, 주먹만한데 기어간다, 기어가. 자, 성게가 기어가는 거 보셨죠, 저번에? 지금 이렇게 기어갑니다. 얘, 너 다리 몇 개냐? 얘도 봐줄게요. 자, 오늘은 그냥 여기에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런 해초들 있죠? 이런 암초들, 이 살짝 걷으면요, 이 안에 숨어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진 불가사리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치세요. 자, 여러분, 오늘 문어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물 온도가 하나도 안 차요. 문어는 물이 차가워야 좀 살거든요. 이게 냉수대가 한번 와야 좀 문어도 좀 많이 안으로 들어올 생각을 하고, 냉수대 한번 오면 진짜 문어 잡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주고 바로 풀어주면 되는데, 사실 안 풀어줄 거지만. 여러분들 질문하시는 것 중에 가장 많은 질문이 뭐냐면, 여기 해외예요? 여기 우리나라 맞아요? 네, 맞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좋아요. 해외여행 갈 필요가 없어요. 저 11월에 태국 가요. 여러분, 좀 얕은 곳으로 이동해 볼게요. 저거 뭐지? 이거 뭐예요? 뭘까요 이거? 이 쓰레기네? 여기 보시면은, 자, 개가 또 이렇게 숨어있어요. 얘 보세요, 알 뱉죠? 지금 약간 철인가 봐요. 잡는 애들마다 알을 베고 있어요. 이런 애들 잡아서 가져가면 뭐라고요? 야만인. 여러분, 여긴 진짜 얕아요. 진짜 얕죠? 이런데도 들면은 개, 조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진짜 운 좋으면은 머리 안 좋은 문어도 잡을 수 있어요. 야, 더 이상 나타나지 마라. 꼴도 보기 싫다. 얕은 곳에서도 그냥 슬리퍼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들 충분히 재밌게 노실 수가 있어요. 이거 뭐지? 이게 뭘까요? 아, 나 돌이네? 자,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뭘까요? 돌인가 하다가 만졌을 때 다른 거 촉수가 있는 걸 수도 있고요. 얘 여기서 뭐해? 와 방금 말미잘, 와 이거 만졌다. 이거 저번에 말씀드렸죠? 독 좋아하는 사람만 만지세요. 아 이 돌 꽤 크다. 여러분 꽤 크죠? 근데 저 요새 운동하거든요. 자 힘줄 보이세요? 뚱뚱해서 없어요. 뭐가 있을까요? 아 이런 돌 들쳤는데 진짜 한 마리도 없다. 자 이거 보세요. 와 탕 해먹으면 좋은데 나중에 한번 해먹을게요. 자 여러분께 소라게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오늘따라 이게 소라게가 안 보이네. 자 여러분 이게 말똥성게인데 원래 이 말똥성게 시체 여긴 진짜 개밭이에요. 개밭 돌게도 있습니다. 근데 돌게는 물이 좀 빠져야 돼요. 삑사리 났네. 들면은 개는 나오고요. 네 개만 나와요. 알배고 있다. 야야야 미안 오 자 여러분 소라게입니다. 소라게. 아우 귀여워. 어우 아유 귀여워. 자 소라게인데 이제 우리나라 토종 소라게입니다. 얘네는 진짜 키우면은 너무 재미있으면서 재미없어요. 자 잘가. 얘 가는 거 보고 저희도 이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가. 가. 일어나. 일어나 나 가야 돼. 일어나. 가. 진짜 소라게로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또 너냐? 자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보여드린 것들이 이제 바위게, 말미잘, 보라성게, 말똥성게. 말똥성게 근데 시체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 군소. 자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자 다음에 날이 좀 더 더워지면 그들이 몰려옵니다. 그들이 와요. 해파리들이 몰려옵니다. 자 그때 해파리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박유. 해파리 잡아서 냉채 먹어야지.